아빠도 온다. 뭐? 너 너무 편안해.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커피를 잘 드셨습니다. 오. 오. 어디서 하고 있어? 여러분, 오늘도 외람되 문화생활에 저와 같이 빠져보시겠어요? 어, 빠져. 뭐예요? 바다로 빠져. 학동이었어. 바다로 빠져. 이어 사나 이어 사나 이어 사나 이어 사나 아리 아리 아라리요. 그건 맞춤이지. 그런 건 제주 구세서 도랑춤이라고 해요. 정신없이 추는 춤. 네. 아, 그런 건 제가 더 잘해요. 나도 진심 어쩔 수 없어요. 어떠세요? 노려보잖아. 보세요, 여기 노려보고 있죠.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전시인가요, 이번에? 제주의 모습을 오롯하게 간직한 사람들은 누굴까 고민해보니까 해녀하고 신방이었던 거예요. 제주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11명의 장르예술가들이 모인 전시인데요. 뭐 문학, 연극, 음악, 미술, 사진, 영상 이렇게 여러 장르의 작가들이 모여서 탈장르 작업을 하는데 해녀와 신방,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방식을 수천 년 동안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녀와 신방은. 흔히 제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해녀들을 일컬을 때 사람들이 묘사할 때는 저승돈 벌어다가 이승에서 쓴다. 물속에서 목숨 걸고 일을 하니까. 그리고 신방에 대해서는 이승과 저승을 이어준다.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에 대한 어떤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들이 해녀와 신방이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제 제주도의 어떤 전통적인 민속신앙이 많이 쇠퇴돼 가는데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해녀예요. 해녀고 또 그들과 같이 이제 동행하는 사람이 신방이고, 결국 제주다움을 지켜가는 마지막 존재들이죠. 그것에 주목한 거예요, 저희 11명의 작가들이. 진짜 엄청난 기록이에요. 사실 8년의 작품들로 이 전시 하나를 끝내기가 너무 아쉬울 정도로. 물속에서 삼촌 맨날 물질하는 거 스쿠버를 좋아해서 구경하다가 물속에서 봤어요. 그래서 숨을 참은 표정이라서 물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삼촌하고 둘이 이렇게 엎었다 뒤집었다 뭐 이렇게 쇼하다가 나온 사진들이 사진들이. 그러니까 물숨의 이런 기록들을 이제 사진으로 다 남기신 거예요. 숨을 참은 표정인데. 숨을 참는 표정. 네. 그런데 해녀들이 점점 어서져 가니까 이게 전시의 시발점이긴 하지만 해녀 후배들, 해녀 학교에 나와서 전문 해녀들이 될 수 있는 시발점, 그러면 이제 이런 전시도 점점점 좀 조명을 받아가면서 이런 해녀들도 육성하고 이런 작가님들도 마지막 해녀가 될지도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뭔가 작품을 남기는 좋은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또 코로나가 네. 또 엄청난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사랑이라는 주제로 소장품전을 하면 관람객분들이 좀 오셔서 좀 오지 펴... 않을까? 아니. 많이 안 오셨어야 되는데 편안하게.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마음도 굉장히 블루해질 네. 수도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랑의 에너지로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랑의 세레나데였던 한 시작이네요. 근데 뭔가 사랑에서 맨 마지막 단계로 다룰 것만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이에요. 노년의 부부들도의 그런 이제 되게 숙성되고 이제 되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리고 작품을 보면은 네. 서로 다른 곳을 초점이 바라보고 있진 않아요. 맞아요. 뭔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네. 굳이 그런 거를 확 이렇게 물리적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형태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이 에너지, 이 작품을 보면서 제가 느껴진 에너지는
뭔가 사랑의 밀당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으면서 계속 사귀면서 오는 복잡 미묘한 어떤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좀 표출한 느낌이라고 전 느껴져요. 제목이 눈부신 속삭임이라서 네. 네, 좀 눈부신. 네. 꼭 눈부셔야 됩니까? 근데 조금 이제 이걸 형상적으로 뜯어보면 어떤 분은 이게 우주. 네. 은하철도 999 같은 느낌이라고 하셨거든요. 여기 뭐 별들이 빛나고 네네. 있고. 사람 같게 됐어요. 전 눈에 콧구멍. 그렇게 네 이제 눈하고 코 콧구멍에 웃고 있는 사람의 네. 입. 또 요 외람된 문화생활이 있어서 많은 작품들을 제가 다뤄오지 않았습니까? 판매하는 작품은 아닙니다. 맞아요. 네, 저희 소장품 상품이라서. 진짜 국가면 뭐 어느 정도 국가일까요? 네? 어느 정도 국가로 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집안세 네. 정도? 네. 차한 대는 되는 거죠? 차에 따라서 다를 것 그렇죠. 같기도 한데요. 네네. 네네. 프로피션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네네. 그리고 저희 지금 그 제한적 관람이라고 해서 네. 네, 많이 오시 한 번에 많이 들어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더 이럴 때일수록 랜선으로. 네. 이 프로그램 통해서 많이 느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와, 이게 여기 유튜브도 되고 TV로 다 나가거든요. 그렇군요.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